이렇게 하신 다음에 뒷기장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앞기장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옆선, 뒷판과 동일하도록 체크하시고요. 자,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라인, 앞목 3cm 파주고, 옆목도 뒷판과 똑같이 3cm 파서 목라인 그려줍니다. 이 선이죠, 그죠? 목파임 3cm, 3cm. 그러면 어깨품 뒷판과 동일하도록 맞춰주시고요. 어깨 1cm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뒷판과 똑같이 진동선 2cm 내려서 암홀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때 그려주실 때, 지금 여기는 앞판이에요. 앞판 같은 경우에는 앞품을 뒷품 선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여서 그려주세요. 뒷품보다도 앞품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좀더 앞이 좀 여리여리하게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앞판을 그렸는데 우리 디자인이 여기 부분에 라인이 없기에 좀더 세련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하기 위해서 앞에 프린세스 라인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4cm. 자, 여기서는 한 15, 16 정도 선에 맞춰서 프린세스 라인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완성선 다시 정확하게 그립니다. 자, 여기 앞 중심이죠. 골선. 그리고 뒷판은 우리 디자인이 옆선을 자를 수도 있고, 프린세스 라인으로 그려주시고, 뒷판에 이 옆선을 골선으로 작업할 수도 있고, 또는 절개를 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은 옆선을 골선으로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암홀선, 목라인, 밑단,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뒷판 옆선입니다. 뒷판 옆선 앞판과 붙여서 골선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선 길이 이 선은 절개선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번 샘플 디자인은 뒷판의 옆선과 앞판의 옆선을 골선으로 작업을 해서 좀 특이한 디자인이 좀 새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작업하였습니다. 자, 옆선 길이 확인해 볼게요. 했고요. 똑같은 길이 확인하시고, 이제 앞판, 뒷판 패턴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매로 이어지겠습니다. 유행 타지 않고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 여름 블라우스의 소매 패턴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리 떠두었던
패턴 뒷판이고요. 앞판이고요. 이 앞판, 뒷판에 진동플레이의 치수를 재서 소매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둘레랑 이 둘레를 재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뒷판 원형을 가지고 소매를 썼는데 이렇게 앞품이 뒷품, 뒷판의 그 패턴보다 앞품이 더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cm를 더 들여서 진동둘레를, 앞판의 진동둘레를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뒷판은 뒷품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앞판은 1cm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여기 진동둘레를 재게 되면은 앞판이 0.5cm 정도가 길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진동둘레는 자를 세워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거나 줄자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 숫자, 이 치수를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잼 치수를 이용을 해서 소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쟀던 그 앞 진동, 뒷 진동의 숫자를 임의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0.5 앞판이 살짝 컸긴 하지만 그냥 똑같이 재서 패턴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암홀 젠 수치가 나오면 요거 두 개를 합치세요. 그러면 합치면 이런 숫자가 나아지겠죠.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소매 산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암홀 또는 4분의 암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하는 그 핏이 소매통을 좀 작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3으로 나누시고요. 나는 좀 소매통을 넓게 해서 편하게 입겠다, 여름이라서 넓은 소매를 원한다 했을 때는 큰 숫자로 나누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누게 되면 얼마죠? 한 뭐 14? 뭐 약? 그죠? 이렇게 나아지겠죠.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계산이 금방 나오질 않네요. 어쨌건 이 길이가 정해지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소매통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넓은 소매를 원하기 때문에 4분의 암홀을 해서 소매의 통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매 산을, 자, 여기가 4분의 암홀. 그러면 정해진 소매 산에서 이쪽을 앞판, 이쪽을 뒷판으로 패턴을 뜹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를 자, 그대로 잡아서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을 그대로 내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소매 저기 소매 길이, 원하는 소매 길이까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소매 길이는 자, 35 길이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패턴을 자, 마무리하죠.